너무 뜨거우니까. 자, 오늘은 참치, 김치, 볶음밥으로 같이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참치를 달궈진 후라이팬에 넣습니다. 참치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김치를 볶을 때에는 참치 기름으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참치와 김치를 같이 밥을 부어주려고. 밥에 간이도 다 배야 되니까 참치 김치 볶음밥입니다. 입맛 없을 때 또 간단하게 먹기 좋은 1인 식사, 1인 식사가 딱 좋은 참치 김치 볶음밥. 적당하게 다 됐으면 제가 그 직화로 김을 구웠거든요. 프라이팬에 김을 구웠는데 김은 파래김으로 넣겠습니다. 파래김을 김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깨소금 넣어야 되겠죠? 깨소금 듬뿍. 깨소금은 손으로 이렇게 으깨면서 넣으면은 약간 고소한 맛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참기름을 적당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참치 김치 볶음밥 완성. 이제 시식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스크램블 에그에는 그 올리브 기름을 조금 떨어뜨려서 이렇게 드시면 토마토가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올리브 기름이 같이 해줍니다. 자, 섞어서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것과 함께 참치 김치 볶음밥 같이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참치에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치 김치 볶음밥. 김은 파래김을 싸니까요. 마트 가면 싸니까 파래김을 가스레인지에다 구워서 비닐이 봉지에 부셔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불을 들고 스크램블 에그 계란 토마토 하나에 계란 두 개 넣으세요. 아까 쭈다오밥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먹방하니까 곧 100kg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몸무게 조절하면서 잘 하도록 해야 되겠죠? 맞나요? 지난번에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막 입에 붙으면서 먹었다. 직접 한 거라 이게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방지를 위해서 기미만 묻어서 제가 무쌈을 준비를 했지요. 뜨겁지 않고 물도 소화에 도움을 주고 먹방을 해서 너무 많이 먹은 한 14번? 1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위가 약간 탈이 나서 주말에 금요일부터는 좀 조심을 하고요. 안 했고요. 월요일에 또 합니다. 무모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고 싶은데 하려고요. 많이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다가 다음에는 제가 닭발 요리도 할 수 있거든요. 닭발도 한번 먼저 해볼게요. 뜨거우니까 뭐 참치김치 먹고 소화되도록 김 추가했고요. 크랜블에도 계란 토마토 유라탕이고요. 여기 먹을 때 마지막에 올리브기 좀 떨어뜨려 넣지 마시고요. 무도 약간 그 소화에 도움을 주는 그 효소들이 들어있잖아요. 식사하면 최고.
이렇게 오늘은 참치 김치 볶음밥을 여러분과 함께 드셨습니다. 다음에 또는 영부에서 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김치 볶음밥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